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3월 제주 전남 지역에서 일본내염 매개모기를 발견하면서 전국에 일본내염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일본내염의 예방법과 주의사항을 조희성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3월 24일 제주와 전남 지역에서 일본내염을 전염시키는 모기로 알려진 작은 빨간집 모기가 발견됐습니다. 이에 전국에 일본내염 주의보가 내려졌는데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2주가량 빨라졌습니다. 보건당국은 따뜻한 겨울 날씨가 뇌염모기의 성장을 앞당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1월과 2월 전남 지역의 평균 기온은 평년 대비 2.3도에서 2.6도씩 높았습니다. 일본 뇌염은 증상이 없거나 열이 나는 등 가벼운 증상을 동반하는 게 보통입니다. 하지만 급성 뇌염을 일으킬 수 있어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급성 뇌염에 걸리게 되면 신경계 합병증부터 사망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일본 뇌염의 예방법은 대표적으로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생후 12개월부터 12세까지 아동에게 백신 접종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접종은 불활성화 백신과 생 백신이 있는데 백신별로 맞는 횟수는 다르지만 정해진 시기는 따로 없습니다. 먼저 불활성화 백신은 생후 12개월부터 12세까지 아동이 대상이며 모두 5차례 맞아야 합니다. 또 생 백신은 생후 12개월에서 35개월 사이에 맞고 모두 2차례 접종됩니다. 두 백신은 가까운 보건소에서 접종 가능합니다. 성인의 경우 몸 상태에 따라 맞는 백신의 종류와 횟수가 달라져 의사와 상담한 다음 접종해야 합니다.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예방접종도 중요하지만 먼저 모기에 물리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일본 뇌염을 예방하려면 모기에 안 물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잖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모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긴 팔, 또 긴 바지 그런 걸 꼭 입어야 되고 특히 여자분들은 향수나 화장 그런 걸 조금 자제를 해주시면 더 낫죠. 그리고 또 이제 뭐 기피제라든지 방충망 등을 잘 이용을 해가지고 아무튼 최대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본 뇌염은 아직 주의보 단계지만 시기가 빨라진 만큼 경보 단계 발령도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일본 뇌염에 걸리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CNB 뉴스 조희성입니다.